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청춘 마이크 시너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 청춘 마이크 시너지 아디오스 세계 속으로의 참여 출발할 세계여행자 김기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저희의 아디오스 세계 속으로는요, 옛 추억의 세계 그리고 동심의 세계,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의 바로 전통의 세계를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오늘 그 세계의 나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첫 번째 출발할 세계는 바로 옛 추억의 세계입니다. 바로 옛날 제가 마술 처음 시작할 때 무대 위에 처음 섰던 바로 그 마술인데요. 그 마술,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 준비 되셨나요? 좋습니다. 그럼 음악과 함께 첫 번째 옛 추억의 세계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저의 옛 추억에 떠올리면서 첫 번째 옛 추억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. 자, 이렇게 옛 추억의 세계를 떠올리며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저의 현재의 모습이 다가왔는데요. 이럴 때쯤 되면 제가 옛날에
많은 공연자들을 보며 꿈꿔왔던 그런 멋진 공연자들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. 자, 이번에는요. 그 추억과 다르게 바로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 마술을 한번 선보일까 합니다. 지금부터는요. 아주아주 좀 특별한 마술을 보여드릴 테니까요.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다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저랑 박수를 같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세계로 초대하려도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전통의 세계입니다. 음악 주세요.
이렇게 저의 전통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 여러분들과 다 함께 동심의 세계로 한번 빠져드는 그 세계로 초대하도록 할 텐데요. 바로 이쪽에 보이는 물고기를 이용한 동심의 세계입니다. 현재 제가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했는데요. 이 물고기는요 오늘 청출마이크 시너지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아주 아주 따끈따끈하게 준비한 물고기입니다. 자, 이렇게 아주 이쁜 물고기 한 마리가 있는데요. 현재 물고기는 1번, 2번, 3번에 있습니다. 화면을 보시고 계시는 분 몇 번이라고요? 그렇죠, 1번입니다.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1번, 2번, 3번에 있습니다. 물고기 몇 번에 있다고요? 1번입니다. 좋아요. 자, 그런데 지금부터 이 물고기에 마법의 주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세요. 수리수리 마수리 얍! 자, 이렇게 마술 주문을 외우면 이 물고기는 마법에 걸린 물고기가 됩니다. 그래서 1번에 있지만 마술사가 등 뒤로 돌려주면 3번으로 이동합니다. 와, 이 굉장히 어려운 마술입니다. 화면을 보신 분들도 따라해보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. 자, 근데 더 놀라운 건요, 만약에 이 물고기에게 마술 주문을 외우지 않는다면 마술사가 등 뒤로 돌려도 그대로 3번에 있습니다. 우와! 동심입니다. 여러분들, 화면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요, 동심의 세계로 빠져드시는 겁니다. 의심하지 마시고 동심의 세계로 모두 다 함께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한 번 더 이 물고기에 수리수리 마술이 얍! 신호를 주면 다시 한 번 이 마술 주문, 마법에 걸린 물고기는요 등 뒤로 돌려주면 짜잔! 1번으로 이동합니다. 와우! 굉장한 마술입니다. 집에 계신 분들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좋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쯤 되면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이 동심을 파괴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. 그 의심은 1번과 3번은 왜 되는데 2번은 옮기지 않아? 라고 모두 다 함께 같은 소리를 외칩니다. 그래서 지금은요, 이 마법에 걸린 물고기를 제가 하나, 둘, 세 개 줄 잡고 호! 풀어주면 2번으로 이동하는 마술을 보여드립니다. 자, 이렇게 이번엔 돌려도 1번과 2번 그대로 물고기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이 마술을 할 때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이 마술은 처음부터 물고기 한 마리와 낚싯줄 세 개로 하는 마술이 아니고요, 처음부터 사실은 슉슉 신어주면 요호! 물고기 세 마리를 이용한 마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. 자,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동심의 세계로 한번 파괴돼보고 동심을 또 느껴보기도 했습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저의 마지막 꿈을 향해서 현재 시대까지 오게 되었는데요.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마술은 저의 옛 추억과 동심이 어우러진 그런 복합적인 마술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할까 합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복합적인 여러분들 세계로 다 함께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
감사합니다. 우리 그 청춘 시너지의 여러 가지 세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대를 하게 되었는데요. 아디오스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에게 환상적인 선물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마술 같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디오스 세계 속으로의 마술사 김기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